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싱어송라이터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번 트랙 꽃향기가 날 때쯤에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계절의 시작은 비가 내린 후라고 생각을 해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너와 함께 거닐다가 이 비가 딱 개이고 나면 이제 어디든 같이 다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잘 쓰는 가성과 함께 감성적인 반주와 함께 만들어진 그런 따뜻한 계절 음악입니다. 네, 이번 트랙 스위티는요, 어쩌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루 종일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SNS 보다가 끼니 때우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마음속에 뭔가 막 텅 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부재, 상처를 좀 따뜻하게 녹여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서 이제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상실감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를 다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저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군대 갔다 오면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 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전에 일상이랑 똑같아지더라고요.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전역하고 한 세 달 동안 이 수면의 질이 완전 안 좋아졌었어요. 하나를 원인으로 좀 꼽자면, 네, 유튜브 보면서 밤새고, 거기 워낙 재밌는 컨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공작소 같은 데서 막 뚜껑 있는 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웃긴 영상들,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막 오버워치 게임하는 그런 프로게이머들 영상 진짜 많이 보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앨범 또 이렇게 내게 돼서 뭐 믹스, 마스터링, 뭐 녹음하는 과정에서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즘은 좀 유튜브 좀 보는 걸 자제하고, 네, 양상추를 먹어서 수면의 그런 질은 좀 개선한 상태입니다. 스피킹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업을 들어요. 또 이제 집들이를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요리해주기? 군대에서 이발병을 했었는데 친구들 놀러오면은 머리도 한 번씩 잘라주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집을 혼자서 다 꾸몄어요. 물론 뭐 엄청 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거에도 취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라고 해야 맞나, 아니면 토마토 베이컨 파스타라고 해야 맞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친구들한테 이것도 유튜브한테 배워서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맛을 잊을 수 없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고단백, 저탄수화물의 그런 음식들, 그런 거는 재료만 갖다 주면 진짜 맛있게 할 줄 압니다. 뭐 어렸을 때야 뭐 세계가 인정한 가수 뭐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은 작사가, 뭐 좋은 작곡가, 뭐 좋은 싱어송라이터, 뭐 이런 수식어가 좀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일상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이 이제 음원으로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즐거운 스트레스라고 하면 또 좋겠네요. 네,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네, 여러분들과 항상 좋은 음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봄 앨범 스위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